안녕하세요. PS입니다. 13.24 패치 마지막 패치라는 점 외에도 많은 유저들이 기뻐할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레나 모드가 복귀한 건데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 협곡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이들 즐기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게임인지라 이겨야 재밌거든요. 오늘은 아레나 모드에서 사기적인 성능을 보이는 챔피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아레나 모드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챔피언은 난전에 강하고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입니다. 뒤쪽에 계속 나올 챔피언들을 살펴보면 좀 더 확실히 감이 오실 텐데요. 케인도 딱 이 조건을 충족하는 챔피언입니다. 다르킨 변신을 기준으로 케인은 탱커와 브루저를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는 나 자신있게 나 좀 친다 하고 명함을 내밀만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벽을 넘어 다니는 기동력, 돌진기,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 맞추기 쉬운 광역 에어본, 물리피해 흡혈, 근접 싸움에서 좋은 조건은 전부 갖추고 있죠. 솔로 랭크에서야 변신 전 초반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는 게 문제이지만 아레나에선 라운드마다 변신 게이지를 추가로 주는 등 약한 구간이 짧은 편이라 이런 장점이 빛을 발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아레나 특성상 달라진 템트리는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2대2 싸움이라 선혈 포식자의 밸류가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월식과 함께하는 방관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증강체는 Q 스킬과 시너지가 좋은 돌진, 회전 스킬 강화나 스킬 가속, 방관 효과 등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만한 챔피언은 잘 없고요. 보통 그냥 교전체급 높은 챔피언과 같이 쓰면 좋습니다. 모르가나 정도가 블랙실드로 케인의 교전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어 파트너로 나쁘지 않다 정도 눈에 띄네요. 9위는 마스터이가 차지했습니다. 1대1 싸움하면 떠오르는 챔피언이다 보니 명단에 있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챔프 디자인 자체가 대인전에 특화되어 있고 이론상 최상급인 DPS도 아레나에선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팀 단위의 포커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2대2 싸움에서는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두 개의 스킬만 Q로 씹어준다면 아레나에서는 위협을 받는 일이 훨씬 덜합니다. 증강체와의 시너지 덕분에 협곡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마스터이의 티어가 높은 이유입니다. 평타 사거리를 높여주는 조중현 부착 계열의 증강체가 대표적인데요. 원거리에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마스터이, 말로만 들어도 끔찍하죠. 마스터이는 마스터이 중심의 원맨 캐리 조합을 꾸려몸직합니다. 케인과 다르게 서포팅형 챔피언과의 궁합이 좋은 편이죠. 협곡에서도 한때 유행했었던 전통의 마타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실드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라 모르가나와도 챔피언 파워를 더욱 올려줄 수 있는 유미와도 듀오를 해봐도 좋겠네요. 근거리에 마스터이가 있다면 원거리엔 베인이 있죠. 높은 DPS, 궁극기 은신 같은 핑퐁 수단의 존재, 두 챔피언이 일반적으로 가는 템트리도 모랑 구인수 크라켄으로 거의 똑같은 느낌입니다. 탱커형 챔피언을 잘 잡는다는 공통점도 공유를 하고요. 여기에 베인은 낮은 라인 클리어 속도가 협곡에선 발목을 잡는데 아레나에선 원래 잘하는 교전만 신경 쓰면 된다는 점도 가치를 높입니다. 구레골이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넉백 스킬의 존재도 아레나에선 꽤 중요하죠. 베인도 이 스킬로 상대를 장외로 밀어내 데미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증강체 시너지나 선택마저도 마스터이와 베인은 거의 쌍둥이 수준입니다. 사거리가 케이틀린 수준인 베인, 이것도 사실 끔찍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두 챔피언 다 공속 위주의 아이템을 세팅하는 만큼 벼락, 탭댄서 등의 공속 증강체와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대신 듀오 시너지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모르가나나 베이가 같은 서포팅 챔피언과 궁합이 좋은 건 비슷하지만 베인은 앞라인을 서주는 챔피언과도 괜찮은 편이죠.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탱커와 그동안 딜을 빡세게 넣을 수 있는 딜러, 정말 클래식한 조합입니다. 7위는 그라가스입니다. 우르프 모드처럼 특별 모드에서 늘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챔피언인데요. 이 스킬의 유틸성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증강체, 빠른 템 속도 등으로 쿨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기적인 딜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죠. 무한 배치기 같은 예능 플레이가 특수 모드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실용적인 플레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쿨감 관련 증강체와의 시너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를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로운 효과를 얻는 고문자 같은 증강체도 많이 선택되는 편이고요. 이 외에도 패시브 적용 시간이 아레나에선 곡과 달리 4초로 매우 짧다는 점도 그라가스의 티어를 올려줍니다. 아레나에서 전투 유지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죠. Q로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고 이 스킬로 도망다니거나 이기적인 딜교화를 강요하고 자신은 패시브로 체력을 회복하는 등 얌체 같은 플레이를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AP 데미지와 CC기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챔피언인 만큼 AD 딜러 챔피언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파트너 야스오와는 아레나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자랑하죠. 아레나에서도 증강체 조합에 따라 탱커와 AP 딜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만능형 챔피언이라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교전 좋고 유지력 좋은 브루저, AP 브루저를 찾는다면 그웬을 빼놓을 수가 없죠. 금연상으로 유명한 W 스킬 덕분에 원거리 상대로도 유리하고요.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주는 패시브 덕분에 근접 챔피언 상대로도 교전이 좋다는 점은 아레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체력 회복 효과를 통한 교전 유지력 역시 장점이겠습니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증강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본 공격을 강화해도 좋고요. 주문력이 올라도 좋고 돌진기도 있으니 돌진기 관련 증강체도 좋고요. 심지어 사거리가 올라가도 좋습니다. 원래부터 후반 캐리력이 높은 챔피언에게 날개가 달리는 느낌이죠. 그 외에 단점을 꼽으라면 궁극기의 슬로우 정도를 제외하면 CC기가 전무하다는 점인데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챔피언과 조합을 했을 때 더욱 좋은 모습을 기대할 만합니다. 캐리형 챔피언의 캐리력을 극대화하는 유미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무, 뽀삐 등 상대를 고정해줄 수 있는 챔피언과 높은 시너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일러스는 아레나 모드에서 픽률 24%에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선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 2위인 알리스타가 19.1%이니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레나 모드에서의 사일러스는 다재다능합니다. 일단 궁극기가 좋은 챔피언들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밸류 높은 궁을 들고 싸울 수 있고 쿨타임도 빨라 전투가 길어지면 궁을 두 번 사용하는 상황도 자주 나옵니다. 교전 유지력이 높고 인파이팅 능력도 뛰어나 대부분의 교전에서 상성을 크게 가리지 않고 힘을 쓸 수 있기도 하죠. 또한 일반 스킬의 효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중력 비례 스킬 가속을 제공하는 유레카, W 스킬 가속을 200 올려주는 빵과 잼 등 스킬 가속 증강체 바를 상당히 잘 받습니다. 증강체를 잘 먹는다면 W 쿨을 1초대 미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워낙 다재다능하고 교전이 정직하게 강해서 특별히 듀오 시너지를 맞추지 않더라도 적당히 그냥 교전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챔피언과 함께하면 대부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히 시너지가 좋았던 건 AD, AP 밸런스도 채우면서 함께 인파이팅을 해줄 수 있는 트런들이었네요. 그렇지만 탱커 대응에 아예 안 되는 2AP로 조합을 구성하게 된다면 다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아레나를 돌릴 때 가장 선택하기 무난한 챔피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아레나 모드에서 대부분의 암살자 챔피언들은 성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탈론, 키아나, 아칼리 등 전반적으로 3-4티어권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제드는 저조한 암살자 파티에서 예외 케이스로 탑10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드는 다른 암살자들에 비해 보다 뛰어난 지속 딜과 탱커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반까지는 다른 암살자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W 쿨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킬 가속이 올라가 계속 스킬을 돌리면서 충분한 지속 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활용해 멀리서 표창을 던지고 어그로 핑퐁을 하다보니 리스크도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요. 실제로 아이템 빌드도 월식 세리다 불클로 이어지는 극쿨감 빌드를 사용하고 있죠. 듀오 조합을 맞춰서 플레이를 한다면 블라디나 케넨처럼 한 번에 광역 APD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과의 시너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AP 챔피언이 한 번에 스킬을 쏟아 넣으면 제드가 진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딱 해주는 그런 극딜 조합이죠. 아레나에서 암살자를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제드가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딜도 잘 나오는 챔피언을 찾는다면 스웨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교전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패시브 영혼 조각으로 계속 최대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딜탱만 올려도 딜탱 모두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맵이 좁은 편이라 6맵 이후에는 궁을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지속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템 빌드상으로도 작쇼 같은 탱탱을 올리기보단 그냥 리안들이 올리고 이후 라일라이로 슬로우 묻히면서 궁 데미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성적이 뛰어납니다. 체력은 어차피 패시브가 커버해준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이후 체력 비례 주문력 상승 효과가 있는 악포까지 올리면 좀비 스웨인 완성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중첩되는 지옥의 전도체 같은 증강체를 먹는다? 교전이 조금만 길어져도 스웨인의 승리죠. 듀오 조합은 AD 챔피언들 중에서도 같이 교전을 길게 끌고 가줄 수 있는 일라오이, 케인과의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혹은 스웨인의 약간 아쉬운 한방딜을 보충해줄 제드도 뛰어난 파트너입니다. 협곡에서 스웨인의 성적이 아쉬워 플레이를 잘 못하고 있었다면 아레나 모드에서 그 한 다 풀어버리시면 되겠네요. 아레나 모드 전통의 강자 일라오이입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촉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점점 촉수가 쌓일수록 강해지고 맵까지 좁아져 대충 스킬을 사용을 해도 엄청난 광역딜을 보여줍니다. 맵이 좁아져들었을 때 이 스킬을 맞춘 일라오이를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정도이죠. 대신 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기대한 것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라오이가 안정적으로 이 스킬을 맞출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면서 AP 딜 밸런스도 챙기는 베이가, 모르가나 같은 챔피언이 조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에 일라오이와 비슷하게 좁은 지역을 식물로 장악하면서 CC기도 넣어줄 수 있는 자이라가 베스트 조합으로 뽑혔습니다.
최근 탑라인에서 폭풍같이 등장한 트런들은 아레나 모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아레나 출시 이후 거의 항상 1-2위를 지켜왔으니 협곡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아레나 모드에서는 거의 매판 조합의 부르저, 탱커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체력이나 방마저가 높은 챔피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내구도를 올려주는 증강체를 하나 둘 먹으면 더더욱 전반적인 내구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적 체력과 방마저를 퍼센트 비율로 흡수하는 트런들의 궁극기는 아레나 모드에서 정말 사기적입니다. 트런들도 아이템과 증강체로 내구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상대의 높은 내구도를 추가로 빼앗아 버리니까요. 여기에 W장판 안에서만큼은 인파이팅 능력이 매우 강력한데 지역이 좁은 편이라 상대에게 붙기도 편하죠. 붙을 수만 있다면 트런들의 1-1 교전 능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듀오 파트너도 베이가, 모르가나, 케넨, 초가스처럼 하드 CC기를 가진 AP 챔피언들과 조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CC기 한번 맞추면 바로 W를 킨 트런들이 달려가서 궁으로 내구도 빨고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빠르게 적을 하나 녹이는 거죠. 현재 아레나 모드 밴율 2위인 일라오이가 40%대, 전반적인 상위권 챔피언들이 3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트런들만 홀로 약 71.8%라는 압도적인 밴율을 기록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쉽고 강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트런들은 밴에서 풀려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픽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상대 조합의 트런들이 있으면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협곡에서나 아레나 모드에서나 트런들은 핫한 챔피언이네요. 오늘은 아레나 모드에서 대활약 중인 챔피언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